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하나님의 말씀 만나러 진행되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즉 믿음, 소망, 사랑을 교회에 대한 칭찬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칭찬을 받아야 될까 생각해 보면요,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를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분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며 그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많은 그 혼합된 국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사람들이 혼잡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도 또한 문화도 다양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다양한 곳에서도 주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것은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항상 그 세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살려고 하면 주변에서 왜 그렇게 너무 튀지 말라고 얘기하며 우리의 신앙을 견제하거나 자중시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주변에 호흡을 맞추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는가에 대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떠나지 마. 그 정도 신앙생활 하고 이곳에서 살 수 있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 본토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가 결단하고 갔을 때, 야, 그냥 이제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고 직업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해도 되지 않아? 아니야,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로서 나를 부르셨어 라고 하며 자신이 피했던 그 애굽 왕 앞으로 다가가는 것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안위를 지키는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교회의 위험이 있더라도 그곳을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교회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혼합되어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구별되어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정경이라고 하는, 카논이라고 하는 성경, 인생의 기준, 자, 척도라가 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서 다 좋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바울이 칭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모두 이루어가며 칭찬받았던 것 같이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준비해서 살았던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준비하며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복된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칭찬받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 소망, 사랑 이 기본적인 것조차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책망받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 충성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주어진 이 시간대에 하나님이 어느 때에 오실 것을 항상 준비하며 사는 인생 되기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